자,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오늘 오전 검찰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자, 이 얘기 바로 해보겠습니다. 민지수 기자, 조금 전에 제가 오프닝 때 예고했던 그랬어요. 네. 검찰청 로비에서 바로 갔다 그랬죠? 맞습니다. 이 사실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검찰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출석한 송 전 대표. 검찰청사 보안이 굉장히 철저한 상황입니다. 네. 이 로비에서 조사실로 올라가려면 이 출입증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 보통 담당 검사나 수사관의 전화를 받고 출입증을 내어주게 되는데 오늘 송 전 대표가 왔을 때는 민원실 직원 송 전 대표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라며 아하. 출입증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송 전 대표가 통화 연결 요청했지만 담당 검사 연락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데요. 아, 그러면 검사하고 저 통화할게요 하고 전화했더니 그 전화도 안 받았어요? 맞습니다. 송 전 대표 전화까지 안 받을 필요가 있냐 이렇게 말하며 웃으며 돌아 나왔다라고 합니다. 결국 청사 앞에서 준비한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는데요.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주위 사람을 괴롭히지 말고 저 송영길을 구속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귀국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검찰은 저를 소환하지 않고 저의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한 번 살다 죽는 목숨입니다. 범불 5년입니다. 인생은 새홍치마입니다. 비겁하게 살지 않겠습니다. 저희 주변 사람들에 대한 비겁한 협박 별건 수사를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자, 지금까지요. 검찰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송 전 대표 왜 자꾸 자진 출석하려고 하느냐라는 의문이 많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송 전 대표가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이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검찰에서 소환 요구가 없었는데 송영길이 왜 자진 출두했느냐, 정치쇼가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가 파리에 놀다 있다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로서는 무슨 이유인지, 어떻게 수사를 할 것인지, 파리 경영대학원에서는 언제 끝나고 돌아올 수 있는지 계속 문의가 옵니다. 이런 문제를 제가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검찰이 하는 얘기를 제가 이중 별건 수사로 했는데 이정근 개인 비리 관련 사건을 수사하다가 이 녹취 파일이 발견된 거 아닙니까? 2년 전 전당대회가 끝났고 제가 지금 정치도 하고 있지 않는데 저를 소환해서 이런 정치적 기획 수사를 한다는 것은 용납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 기자, 지금 송영길 전 대표 모습 보니까 글쎄요, 뭔가 좀 답답하다 이런 느낌으로 좀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근데 저 자리에서 영화 라이온킹 얘기도 했다는데 그건 뭐예요? 맞습니다. 송 전 대표 현재 상황 디즈니 애니메이션 라이온킹에 빗대기도 했습니다. 밀림을 지배하던 왕이 억울한 음모로 죽고 황폐해진 배경, 지금의 민주당의 상황과 비슷하다라는 건데요. 영상으로 직접 만나보시죠. 라이온킹이라는 영화를 아실 것입니다. 무파사가 동생 스카의 억울한 음모로 죽고 나서 아들 심바는 쫓겨나게 됩니다. 스카와 하이에나들이 지배하는 밀림은 생기를 잃고 회색빛으로 변했습니다. 윤석열 정권하에 대한민국이 음울한 검찰 공화국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 서훈 국정원장, 노영민 비서실장 등 문재인 정부 관련 인사 700여 명이 수사와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송 전 대표 이 자리에서 검찰의 강제 수사에 대해서도 직접 반박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회원이자 고문으로서 회비와 수원금을 내왔을 뿐 이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 이곳에 돈을 쓴 적이 없다라고 강하게 반박했는데요.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이 후원금이 경선 자금으로 쓰였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하시는 입장 여전하시죠? 그건 의혹도 필요 없이 회계 장부를 가져갔으니까 분석해 보면 나오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는 제가 고문으로서 저의 정책적인 싱크탱크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기획재정부의 기부금 지정단체로 지명되어 있고 국가사단법인으로 승인된 공적인 조직입니다. 투명하게 분석이 돼서 관련이 없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검찰이 지난 12일에 압수수색한 이후로 먹사연에서 이제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정황도 나왔는데 그런 문제는 다 법정과 검찰에서 대응해 가겠습니다.
검찰이 수사권이 있으면 저희는 방어권이 있는 것입니다. 검찰 특수부가 지명을 해서 모든 것을 샅샅이 뒤진다고 한다면 이 대한민국 사회가 정말 민주국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박진영 부원장. 송 전 대표가 얘기를 합니다. 프랑스에서 강의하고 있는 사람 검찰이 사실상 불러들인 거 아니냐. 그러면 빨리 나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보세요? 송 전 대표가 이제 고발 조치 당한 게 24일 날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한 분이 이제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네. 24일 날 했고요. 그리고 5일 후에 송 전 대표의 현 주소지, 전 주소지 그리고 송 대표가 관련 있는 모든 사무실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전광석화처럼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왜 빨리 수사를 하지 않느냐 이런 항의를 하는 거죠. 이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요. 지금 검찰에서 명단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걸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검찰에 갈 것이 어디를 찌를지 모르는 상황에서 빨리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나는 입장을 밝히겠다 뭐 그런 뜻인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연구소 이런 뭐 저도 뭐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별건입니다. 명백하게 별건입니다. 명백하게 지금 별건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 대응적 차원으로서 어떻게 보면 송 전 대표도 정치적 쇼잉을 하고 있는 거죠. 검찰을 상대로 해서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검찰 상대로 정치적으로 쇼잉한다고 이렇게 보시는군요. 자, 그런데 이 검찰 소환 통보 없이 이렇게 검찰에 자진 출두한 게 송 전 대표만은 아니더군요. 이전에도 여러 정치인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 모습 영상으로 좀 준비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들어있다.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와 아이들 가족에게 너무 미안합니다. 앞으로 검찰 조사에서 성실히 검찰 조사에 따라 조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저에게 주셨던 많은 사랑과 격려 정말 죄송합니다. 불법의 평화적 방법으로 저항하는 것은 무죄입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책임이 있다면 이는 전적으로 당 대표인 저의 책임입니다. 검찰은 저의 목을 치십시오. 자, 이전 상황 보니까요. 2003년 12월 당시 한나라당 총재 이회창 총재가 그랬고요. 2012년 7월 박지원 당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그랬고 2018년 3월 당시에 안희정 충남지사가 검찰의 출석 통보 없이 바로 자진해서 이렇게 검찰에 출석한 그런 경험입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황교안 전 대표도 포함이 됩니다. 자, 그래서요, 김병민 전 최고위원. 예. 송 전 대표가 이렇게 거물급 정치인들의 소환하는 이런 출석하는 걸 따라하는 거 아니냐. 그 일각에서는 지금 자진해서 출석하려고 하는 게 앞으로 있을 영장심사, 구속영장심사를 대비한 거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와요. 김 전 최고위원은 어떻게 보세요?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행동들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구속영장이 청구되게 된다면 내가 이렇게 증거인멸이나 도망이 우려가 없는데 그렇죠. 오늘 송영길 전 대표의 발언을 보면 차라리 나를 구속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럼 뭐 때문에 구속하는지에 대한 본인 혐의에 대한 인정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 그렇지만 송영길 전 대표는 나는 몰랐다고 얘기를 합니다. 나와서 엉뚱한 얘기를 하니까 이 내용들을 지켜보던 기자가 묻습니다. 아니 그래서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겁니까? 받았다는 겁니까? 어땠다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니 네. 거기에 대해서 송영길 전 대표의 대답은 나는 전당대회에서 30분 단위로 움직였기 때문에 몰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여지를 남겨놓게 되는 게 그 밑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나는 모른다고 얘기를 하게 되죠. 네. 송영길 전 대표가 나와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주변 사람들 괴롭히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변 사람들 괴롭히지 말라고 나와서 출석해서 구속하라 그러면 책임이 있다고 얘기해야 될 텐데 나는 모른다라고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들을 꺼내놓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 본인에게 제기되고 있는 많은 수사가 본인이 얘기하고 있는 기획수사, 정치 탄압이라고 하는 검찰 탓으로 몰고 가는 철진한 고장난 레코드판을 다시금 돌리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 주기 어렵습니다. 자, 이승우 변호사, 그런데요. 이렇게 자진해서 나오게 되면 일각에서 나오는 예상들처럼 자, 보십시오. 나 도망 우려 없지 않습니까? 이걸 증명하는 꼴이 되잖아요.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아요? 저는 오히려 반대로 봅니다. 아, 그래요? 해당 사안 관련해서 사실 혐의와 관련된 내용은 전혀 구체적으로 언급된 부분이 없고 이렇게 나와서 강경한 입장을 표현하게 되면 이것을 이제 사건 관계인들로부터 침묵을 요구하는 형태로 해석될 여지도 존재한다고 봅니다. 오. 그래서 피의자의 도주 우려 자체는 없지만
사건 관계자들의 침묵, 자체를 요구하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강화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또 일각에서는 이와 같은 형태의 유력 정치인을 문전박대하는 것이 이제 강한 대응을 하는 수사에 대한 자신감의 표력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저는 그것도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전화도 거절하고 네. 또 거기까지 왔는데 아무리 뭐 보안이 강화됐다 하더라도 차 한 잔 정도 마시면서 여러 가지 환담 정도는 주고받는 여유가 수사기관에 있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정도의 여유를 못 갖는 것은 자신감이 좀 결여되어 있는 그래서 주도권이라도 지금 현재 잡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만 더 짚어볼게요. 예. 이번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이 강내구 씨예요. 네네. 강내구 씨가 얼마 전에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이 기각이 됐어요. 네네. 그로부터 한 열흘 정도 지났는데 당시에 검찰은 이 강내구 씨에 대해서 재청구 영장을 재청구할 거다 이런 관측이 나왔는데 여지껏 청구는 하지 않았어요. 네. 자, 그 이유는 어디 있을까? 일각에서는요. 수사가 장기화되는 거 아니야 이런 목소리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자, 지금 이번 사안에 쏠리는 이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검찰이 정말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어떻게 좀 보세요? 검사들의 고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영장을 재청구했는데 또 기각이 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 사건 전체가 정치적인 파장 속으로 굉장히 크게 휘몰려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사안 관련해서 고심이 길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강내구 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얘기가 나온 지가 한 열흘 지났는데 글쎄요. 이 검찰의 타임테이블이 어떻게 될지 좀 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